코스피는 나흘 만에 1800선을 탈환했습니다. 따라 사야 할지 아니면 좀 비중을 줄여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교보증권 교보타워 지점의 김익수 지점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넥슨 해킹 보안주 강세입니다.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죄와 향후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안 관련주들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기관 3일째 순매수입니다. 국내 기관이 3일째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에 대해서 체크해봅니다. 3위 키워드는 IMF 이탈리아 지원 기대감입니다. IMF에서 이탈리아에 최대 6천억 유로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존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봅니다. 수급 상황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오늘까지 8일째 주식을 팔고 있고요. 반면에 국내 기관 3일째 주식 사면서 오늘 같은 경우 투신권이 1000억 원대 이상의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글쎄요, 좀 그 주식시장, 채권시장에서 11월 들어서만 3조 원을 팔았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어쨌든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황인데, 김익수 지점장께서는 글쎄요, 국내 기관에 의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를 보시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최근에 이제 수신에서 그 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투신 매매하는 종목 중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최근에 그 8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현재 2조 5천억 정도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기관들은 오늘까지 3일 연속 순매수를 포함해서 8거래일 동안 7,7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그 투신권의 매수가 일단 돋보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매수 지금 현재 국내 기관들의 수급 상황만으로는 시장을 상승을 주도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현재 그 시장의 주체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을 하고 있고 크기도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관들이 이 정도의 수급 가지고는 시장을 좀 상승을 바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다만 지수 하락을 저지하는 상황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오늘 또 외국 그 국내 기관도 투시권들이 특히 보여주듯이 현재 그 천억 정도의 그 IT 쪽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보시다시피 결국 국내 기관들도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계속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지 시장 전체적으로 확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결국 종목별로 보면은 그 최근에 매수를 주도했던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건설 이런 그 업종 대표주들하고요. 그 외에 지금 보면은 롯데쇼핑, 아모레 퍼시픽 이런 그 소비 관련주들의 매수가 지금 눈에 돋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이 투신이 뭐 주도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지만 뭐 방어 역할 이상은 좀 벗어나기 힘들다. 다만 최근 사고 있는 업종 대표주라든지 매수 관련 낙폭과 대주 이런 쪽은 좀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유로존 얘기해보겠습니다. IMF가 이제 구원투수가 되는데요. 이탈리아에 최대 6천억 유로 지원할 수 있다. 사실 이탈리아 국채금리 10년물짜리가 뭐 그 7%대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상당히 불안했던 상황인데 일단 불안감은 많이 가셨고요. 오늘 밤에 EU 정상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회담이 있고 내일은 또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이학령 위원께서 유로존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거 유럽의 금리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요. 결국 그 해결 방안은 뭐 하루 이틀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원천적인 해결은요. 미국에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것은 한결같습니다. 결국 자기네를 본받으라는 얘기죠. 결국 리만 사태 이후에 결국 페드가 두 번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양적 완화가 뭐 어려운 얘기지만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돈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찍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은행도 사주고 은행 채권도 사주고 여러 가지 부실 채권 인수해주면서 결국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물론 그 기조적인 경제가 정말 좋아졌다기보다 유동성에 의해서 살아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인데요. 유럽도 결국 그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결국 ECB가 돈을 무한정 찍어내야 되는 것인데 ECB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의 정책 하에서는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독일이 직접적인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통큰 정책이 필요한데 독일 나름대로는 또 그
그 내부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2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 푸념까지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그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서는 결국 그 어려운 것을 떨어내고 정말 잘 사는 것 위주로 뭐 가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투트랙으로 가자는 얘기가 그 한 2주 전부터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일부 좀 논의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요. 실제로 결국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죠. 왜냐하면 유로존 문제는 결국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겠다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결국 바라는 건 하나죠. 유럽은 오래 걸리더라도 자기네가 실업률 늘어 낮아지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가 정말 살아나는 그것만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건 뭐 가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미국의 경기가 일단 뭐 중요한다는 말씀하셨고 유로존 문제, IMF가 일단 구원투수로 나서긴 했지만 결국은 독일의 역할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연휴 소비 사상 최대입니다. 쇼핑 시즌 매출 뭐 6.6% 증가했다고 나오고요.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IT주들이 이 영향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학년님께서 쇼핑 시즌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온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이제 오늘 IT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IT주에 대한 주가 판단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도 그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제 미국에서는 그 주말 것까지, 금요일 하루 것까지만 나왔는데 그 당시 그 해도 수치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6.6% 정도 아마 오늘 아침에 뉴스 보신 분은 그거 많이 확인하셨을 텐데요. 즉,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에 6.6% 증가를 일부 이제 그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민 이제 소매자협회에서 새로 나온 것은 토요일까지입니다. 지금 아직 여기 일요일 밤늦게이기 때문에요. 물론 동문은 이제 그 다음 월요일 새벽 12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지만은요. 토요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지금 무려 16% 늘어났다는 새로운 집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6%라 하면은요, 524억 달러 그러세요. 지금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쇼핑객 수도 뭐 사상 최대 늘어나서 2,600만 명이나 쇼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거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기록임에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늘 강세를 보이는 그런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많이 팔렸는지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의류가 많이 팔렸는지 전자제품이 많이 팔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요. 그동안의 조사에 의한 거 보면 어느 정도 가격 검색을 한 거 보면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기기에 많이 선호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IT 주식의 어느 정도 상대적 강세는 이미 미국의 쇼핑이 좋았다는 가정하에서 IT가 강할 것, 삼성전자 이런 것이 강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고 오늘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미국에서 어떠냐는 것이 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제 판단이 이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EU의 정상 만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큰 이슈 자체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내일 아침에 미국의 월요일 아침에 주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올라가느냐. 유럽에서의 지난 주말에 좀 어려움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미국의 어떤 쇼핑의 결과로 따라서 얼마만큼 정말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야 올라간 것보다는 유럽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상승폭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내일 월요일 날 아침 그리고 월요일 장중에 미국 시장 흐름이 이번 한 주간의 어떤 방향성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쇼핑 시즌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일단은 뉴욕 증시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미국 쇼핑 시즌도 시즌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번 주에 경제 지표,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익수 지점장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ISM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달 1일 날 금요일 날 그 고용 지표가 일단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예측하기에는 분명히 지난달보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예상을 하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는 지난달보다 소폭 늘어난 51.5%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고용지표는 그 지난달과 유사한 한 9%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과 같이 이렇게 발표가 된다면 물론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그 수치는 분명히 아닌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현재 유로존 위기를 이 수치만을 가지고 극복하기에는 조금 더 시기상조가 아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유로존 위기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행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의미를 부여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다소 벗어난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이 하나만으로 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기에는 다소 좀 부적부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표 호전은 예상됐지만 전체 장을 돌리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 근데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로존 상황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일단은 경기 모멘텀이 좀 살아나야지 주식시장도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1800선 회복입니다. 나흘 만에 코스피가 1800선 회복했습니다. 투신권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외국인은 그 8일째 팔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 안정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학령 위원께서 지금 그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지 이 부분 좀 판단해 주시고요. 오늘 IT주뿐만 아니라 은행주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주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좀 해 주십시오. 네, 그 기본적으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의 기본은 우리나라의 이슈가 전혀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느냐. 결국 이거죠. 쇼핑 시즌은 기대보다 더 좋게 나왔는데 결과는요. 결국 주가가 뛰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주가 뛰어갈 수 없다 그러면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쇼핑 시즌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때문이라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면요. 이것은 주가는 다시 크게 내려갈 여지도 충분히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 유럽에 아무런 악재가 어떤 악재가 있더라도요. 미국 시장에 뛰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상당히 부분 쫓아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유럽을 무시하면 무시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도 뭐 유럽에 대해서 큰 신경 쓸 필요 없이 미국만 바라보고 가면 되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전략 전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좀 싸게 사서 조금 어느 정도 목표 치워서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제 판단은 1770, 1850을 위아래로 보고요. 그전에는 뭐 관망하시지만 그 가격대를 넘거나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거나 오히려 추가적으로 물량을 줄이시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약간의 코멘트를 드리면요. IT는 말씀드렸던 대로 충분히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쇼핑 시즌에 그 연말에 뭐 20% 30% 추가 세일해서 사는 그런 시기에는 자동차를 연말에 하루 이틀 사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동차에 대한 관심보다는 IT에 관심, 특히 삼성전자에 관심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하루 이틀 문제죠. 뭐 자동차가 안 팔리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도 미국 자동차 시장 오히려 10% 즉 10% 올해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자동차 지금 오히려 하루 이틀 조정받는데 오히려 매수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IT에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떨어져서 94만 원, 5만 원이지만 올라가면 또 100만 원도 쉽게 가는 것이 삼성전자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은행주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행주는 세계 최대 은행 중에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달러 초반까지 떨어져 있고요. 세계 최대의 낙폭과대주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은행주는 낙폭과대주자 그동안 2, 3년 동안 전혀 관심 못 받았던 것만 분명한데요. 언제 올라갈지는 뭐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미국 주식이 상당 부분 오르더라도요. 금융주가 미국에서도 은행주가 지금 미국 S&P보다 추가 상승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도 약간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지면 시장이 좋아지면 소비가 회복된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은행들은 미국 은행은 유럽의 은행에 발목을 잡혀 있기 때문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많은 미국 투자 전략가들이 보기에는 미국의 은행주가 시장을 추가 상승하기 힘들다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매력도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 대기 추가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는 없겠네요. 예, 1770에서 1850 밴드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여기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 낙폭과대주보다는 일단 그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뭐 이런 쪽 정유 쪽 이런 쪽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력이 되는 쪽에 일단은 좀 붙어라 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무디스에서 또 사고를 쳐요.
EU 전 회원국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상당히 뭐 그 투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그 좋을 뉴스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12월 전망, 이제 그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12월 나오고 있는데 이제 12월 전망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보 타워 지점에서는 글쎄요, 12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지점에서 일단 12월 전망을 그래 밝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 10월과 11월이 그 상승과 하락의 추세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달이라면 12월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달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점은 금방 이양희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뭐 1770선, 고점은 현재 21선이 있는 1850선 이 정도 사이에서 결국은 1850선을 근접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1800선 아래로 간다면 다시 그 종목별 보유 비중을 좀 늘려서 결국은 단기 매매 위주의 박스권 장세가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봤을 때 유로존 위기라는 게 결국은 획기적인 위기 그 대처 방법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유로존의 각국 정부 간의 이견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는 한 유로존이 절대 뭐 시장에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과 중국의 그 긴축 완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결국 이 부분들이 결국 유로존의 해결이 없이는 시장을 죽밖에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점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 이 중심으로 계속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종목별로는 그 삼성전자만이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될 것 같고 수익을 낸다면 가장 빠른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별로는 역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LG전자, 하이닉스 이 정도 IT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주에 현대차, 기아차 이 정도에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 12월 장세는 단기적인 대체를 하면서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12월 하면 이제 나오는 얘기가 산타랠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일단 교보타워 지점에서는 산타랠리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말씀하신 종목들이 다 대형주인데요. 중소형주보다는 역시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해라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형주 중심으로 안전한 도피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시장, 글쎄요, 뭐, 시장이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미국 경기라든지 이런 확실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유로존 문제가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이상으로 올라가긴 어렵다. 좀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